그런가 하면 추위가 반가운 곳도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로 그동안 시들했던 눈썰매장과 빙어 낚시터가 모처럼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얀 눈이 소복히 덮인 시골 마을 눈썰매장. 눈밭을 내달리는 꼬마들의 환호성이 골짜기 찬 바람을 날려버립니다. 손끝 발끝이 얼어도 타고 또 타고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달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역시 겨울은 눈이 내려야 제맛입니다. 겨울하면 눈썰매장을 빠질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 전통썰매장. 다 모여 인증샷부터 찍고 꽁꽁언 얼음밭에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썰매를 지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타는데 미끄럽고 그래 하지만 너무 재밌어요. 썰매 이런 것들도 각종 종류가 많아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수지에서는 얼음을 사이에 둔 강태공과 빙어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시간은 강태공 편. 혼자 오는 겨울 낚시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라서 더 행복합니다. 가족들이랑 추억 쌓기도 좋고요. 그리고 잡은 다음에 또 맛도 보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서준아, 그치? 따뜻한 겨울 끝에 찾아온 반가운 동장군에 추워야 제맛인 겨울 유원지들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